2022년 12월 둘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베델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헵시바 예배 후 임직자 인준 및 2023년 예산안을 결의하는 교인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2023년도 더욱 비상하는 베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정승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오전 10시 수요 예배에서도 정승락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오니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총회 최종 인준 받으신 2023년 신임 임직자분들을 위한 신임 임직자 주행이 12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베델교회 체육관에서 있으니 모든 임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예배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찬양사역 유튜버 달빛마을 부부의 집회를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유년부실에서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베델 창작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구간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에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로 찬양 집회도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와 베델 수요 예배 장소가 본당 조명 공사로 인해 임시 변경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2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비전 채플에서 있으며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EM 채플에서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첫째 루나의 세례를 받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례는 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너무 뜻깊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평생 기도 제목이 믿음의 3대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덧 4대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 은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6개월 있다가 저희 로운이를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이 교회를 이제 20년 넘게 섬겼는데 이렇게 또 저희 아이까지 같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이 갈렙인데 갈렙처럼 용감하고 씩씩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로운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